그러면 거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공부한 게 너무나도 많고 네. 자기 전공에 대해서 몇 년간은 고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 맞추려고 또 계속 시간을 써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경력이나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랑 맞닥뜨리잖아요. 네. 정부가 주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과 맞닥뜨리면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네. 초반에 자기 돈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쨌거나 이번 책을 보면은 영원으로 창업하라는 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창업을 권하는 책인 거잖아요. 네. 이제 보통 대부분은 근데 뭐 제 주변은 그렇지만 뭐 창업을 하는 친구가 사실은 뭐 거의 뭐 10% 20% 되려나? 대부분은 이제 취업이란 그렇죠. 걸 일상적으로 하죠. 아니 네, 공무원 그렇죠. 시험 본다든가. 네. 작가님께서는 취업보다 창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최근에 보면은 삼성그룹에 공개 채용이 지금 신입 공개 채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각종 분야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고요. 개발부터 공정, 뭐 설비, 뭐 경영 지원 이렇게 다 하던데 거기 지원 요건을 보니까 관련 분야의 전공이 뭐 물론이고 하나같이 전부 영어는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스펙이 딱 고졸이고 네. 거의 고졸 중에서도 맨 뒤쪽 그러니까 뭐 꼴찌도 아니에요. 아주 기억 못하는 한 41등, 39등 네. 이런 분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은 생산직조차 그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게 전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공부한 게 너무나도 많고 네. 자기 전공에 대해서 몇 년간은 고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 맞추려고 또 계속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창업이라는 거는 웃긴 게 미성년자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부모님들 법정 대리인의 그쵸, 네. 승인만 얻으면 돼요. 스펙 없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초등학생이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사업화가 그쵸, 될 수가 그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을 전혀 안 따져요. 뭐 졸업장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쵸. 사업자조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해당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그 기업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 걸 한 개도 안 따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창업을 좀 주저하는 이유가 네.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 생각 때문에 보통 두려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누가 이거 하면 된다더라. 요즘 하잖아요. 이게 유행이다더라. 이거를 하니까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라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자기 전공은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월급직으로 일한 게 그 전공이 어떤 건지를 다 듣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되지 그냥 유행 따라서 해버리면 망하는 게 99%거든요.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네. 창업은 힘들다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해온 일들 뭐 네. 이른바 뭐 커리어, 경력 이런 네.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맞춰서 창업을 해야지 뭐가 뜬다더라 이런 게 네, 뜬다더라 그렇구나. 이런 걸 따라해서 하면은 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저는 성공하는 분들 정말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이제 네. 몇 개월 하고 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특히 요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은데 요식업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불도 있고 이게 다 녹아다 신경 써야 네.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다 조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궁금한 게 작가님 네. 책 제목이 이제 영원으로 창업한다. 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 뭐 카페 창업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고 네. 고깃집, 뭐 갈비집 이런 거 몇 억이 든다고 알고 네. 있는데 영원으로 창업을 한다니까 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쉽게 설명 드리면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경력이나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랑 맞닥뜨리잖아요. 네. 정부가 주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과 맞닥뜨리면 일단은 네. 지원금이든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든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네. 초반에 자기 돈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네. 어디 대관을 해서 빌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지식 사업도 많고 네. 콘텐츠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선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사업자 자체를. 그러면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을 때 요즘
요즘은 창업하는 거 대부분이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 기반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비스업도 고시업 이런 거 말고 지식서비스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커리어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부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쉽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내가 그냥 뭐 집에 있다가 뭐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여서도 이런 것들이 받으면서 만들고 해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그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업자를 내고 받는 지원금이고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 이제 승인이 되면 그 후에 6개월 안에만 혹은 3개월 안에만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창업을 안 했어도 창업 예정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지원금을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게 뭐 내가 하려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거나 혹은 뭐 받으려니까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뭐 많이 없나요? 어떤가요? 현재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계형 음식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휴게 음식점을 하시거나 커피 단순하게 그냥 커피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 재단 쪽으로 가면 약간의 매출이 있으면 그래도 2-3천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지원은 아니고 융자예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계형이겠지만 휴게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생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차이만 알면 이거 정말 내가 사업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지원금 따려면 서류도 내야 되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 좀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어떤 거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게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정부 돈을 받고 어떻게든 잘 운영할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드리면 우선은 신용을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아니면 조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지 아니면은 내 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가름을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신용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대표의 경력이에요.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이 업종에서 만약에 제가 뭐 영상을 제작한다 하면 이 영상 제작하는 업종에서 전공은 어떤 건지 경력은 몇 년이나 되는지 이걸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있어야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좀 가려내려고 바지 사장이 간혹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 연체되거나 지금 체납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회를 해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걸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조금 빡빡한 데는 갖고 나서 6개월 후에 오라 그래요. 항상 이게 나도 모르는 체납액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컨설팅한 대표님들 중에도 110원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다 통과되고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든요.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결격 사유도 공문에 다 있어요. 거기에 1번이 국세 체납 있냐 없냐거든요. 모든 공문에 1번이에요. 그것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100원 때문에 110원 때문에 못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항상 저는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있으면 빨리 변제하라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되죠.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일단 제가 봤을 때 1차 관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뭐 서류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좀 작성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선은 양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 줘요. 그리고 PPT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 워드로 작성할 수 있게 줘요. 그러면 그것만 채워나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그리고 대표자가 어떻게 계속 역량 개발을 해서 인재를 끌어모을 건지 이런 점들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식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할 건지에 대한 그 대표의 어떻게 보면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 없이 그냥 뭐 남이 창업하니까 뭐 이게 유행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쓸 때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내가 정말 이걸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인식부터 하나씩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막연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1년 후에 한 50억 벌 거다. 이런 식으로 현실이 간혹스럽게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근데 이게 영세 사업자가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거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조금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초반에 운영하고 할 자금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뭐 몇십억 벌겠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한 5년 계획 정도를 나는 이때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뭐 5천, 2억, 3억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현실적이게 가야지 네, 네. 이걸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막 20억, 30억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거기서 다 탈락이에요. 현실적으로 쓰는 걸 중요시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이걸 어떻게든 기업이 운영하는 거는 대표잖아요. 네.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대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이제 인재 확보나 2023년도의 중점이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고용. 왜? 왜냐하면 뭐 청년 실업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청년에 대한 고용 계획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네. 무조건 체크해요. 아 그렇게 썼는지 돈을 진짜 그렇게 고용을 했냐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계획이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받을 때 그거를 감점을 줘요. 저도 이거는 지금 정말 그럴까 하고 봤는데 네네. 이걸 체크를 하고 사업 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체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너희가 이게 3명 어떻게 보면 고용한다고 했는데 했냐 안 하면 뭐 계획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네.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계획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담당자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계획을 현실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나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막 네.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단계 밟아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합격을 위해서 막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진짜 네. 진짜 할 거를 써야겠네. 네. 진짜 할 걸 써야 돼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쓰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건 진짜 꿀팁인데 네. 매년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렇게 예산이 배정될 때 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길면 2월 말까지 네. 이렇게 정책자금이나 R&D나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네. 주관을 하거든요. 그럼 가서 제가 이번에 들은 거는 그거예요. 사업 계획서 잘 쓰면 의심할 거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한두 명이서 사업을 하는 거 많은데 네. 대표가 현장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PPT로 화려하게 쓰고 할 거냐 이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쓴다는 거는 누구의 손을 탔다는 식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관 담당자가 직접 해요. 매년 그런 데를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진짜 꿀팁이에요. 네, 그런 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그런 정책자금에 대한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네. 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팁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세미나 후에 그러면 상담하다 보시고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 원래 이런 걸 오픈을 하면 컨설턴트 분들은 안정하겠죠. 그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네 가지 네.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률과 네. 대표자 역량 개발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혹시 있나요? 현재 네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랑 대표까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영순위가 고용이에요. 영순위가 고용. 일단은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네. 조금 유리하긴 하다. 그렇죠. 고용을 그러니 1인 대표로 시작을 하면 고용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럼 이제 실현 가능성에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을 고용 몇 명 하겠다라고 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담는 것도 조금 중요해졌어요. 올해는 특히 고용 쪽으로 좀 네. 많이 비중을 두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정보를 작가님께서는 이제 몇 년간 쭉 봐오셨으니까 네. 아 어떤 업종에 어떤 거는 여기 들어가면 있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들 항상 이제 내가 그런 지원금 공지 뭐 사업 안내 네.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서 좀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조금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기업마당이라고 있어요. 네. 네이버에 기업마당이라고 네. 검색을 하거나 비즈인포라고 치세요. 그러면 거기에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네. 자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R&D 종류 다 네. 거기가 일반 기관보다 하루 이틀은 늦어요. 종합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라서 예, 예. 거기서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고요. 거기에 뭐 자료실이나 이런 데 보면 사학계에서 양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알려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쵸. 거기면 그냥 네.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분, 20분만 거기 특정 직군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선택해서 그냥 조회를 해보시면 자기 것만 다 봐지는데도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모든 걸 오픈을 하려고 다 하는 건데도 잘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네. 정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안 되게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그럼 지금 그런 이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좀 실력이 되는 게 좀 미흡해서 못 받을 거를 도와주셔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자문을 네. 하는 거죠. 이제 네. 대부분 이렇게 이제 루틴만 아시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다 못 한다고 막 이야기 하시는데 네. 뭐 사학회수를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대면 쪽으로 좀 많이 돼서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조금 조건에 맞고 그리고 뭐 업종이 맞고 하면 원클릭이라고 네. 즉 그냥 통칭해서 원클릭이라고 네. 심사도 이런 거 그냥 와서 안 보고 원클릭 보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현장 시장은 오기는 하겠지만 네. 조건이 네. 맞으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세청이랑 연동을 해서 다 그냥 긁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아직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점점 쉬워지고 많은 네.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성장일기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제 월급에서 탈출을 해서 나만의 사업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창업을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안정만 추구하고 월급을 좋아했고 제가 아무리 시간을 갈아넣어도 그만큼 이상의 월급을 안 주는데도 거기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다 사셨고 거기에서 다 경험이 다 있으세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셔서 나만의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삶에서 노하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자본금 영원으로 창업했다의 저자 하동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